다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되게 차가워 보이는 인상인 줄 알았는데 또 웃을 땐 되게 예쁜 눈웃음을 갖고 있어서 되게 생각보다 얼굴 생긴 거와 달리 되게 귀엽게 생겼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류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춤 레슨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되게 그때도 너무 예뻤고 되게 후드티에 이렇게 반바지에 되게 보이시하게 입고 있었던 류진이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처음 들어온 날에 채령이를 한번 만났는데 채령이가 되게 동갑이야 하면서 되게 막 반겨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되게 친절하게 해주고 해서 되게 착하고 친절한 그랬던 아이로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는 유나를 처음 봤을 때 유나가 굉장히 애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눈이 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유지 언니, 제가 처음 들어온 날 보컬룸에 혼자 앉아있어서 뭔가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아빠 다리를 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언니가 보컬 문을 이렇게 딱 열더니 내가 회사 소개시켜줄까?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되게 회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친절하게 저한테 알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저희 회사 소속인 트와이스 선배님들과 한번 콜라보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선배님들께서는 정말 많은 팬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정말 엄청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있지와 트와이스 선배님들이 같이 작업을 하게 된다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야? 다 한 표, 나 빼고 다 한 표 받았네. 나랑 유나 빼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진이를 가리킨 이유가 뭔가 이미지상 속은 또 굉장히 따뜻하고 그런 친구긴 한데 이미지상 되게 아이씨하고 멋진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가리켰습니다. 하나, 둘, 셋. 전 두 명이 조금 욕심이 나네요. 왜냐면 좀 둘이 웃긴 코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유나는 몸과 표정으로 좀 자주 웃기고 채령이는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툭 던진 그런 개그가 너무 웃겨요. 하나, 둘, 셋. 진짜로요? 진짜로요? 저희가 원래 멤버들 전부 다 안무 연습을 할 때 많이 틀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연습을 했는데요. 요즘 굉장히 틀리는 수도 적고 외우는 속도도 굉장히 많이 속도가 붙으셨어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TVN Best Korean Entertainment.